어딜 봐야 될까? 해주세요. 너무 짧은가요? 이거 보고 해도 돼요? 이거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 김상준입니다. 회계과 유진영입니다. 비주얼 담당 교통과 정다혜입니다. 대타로 나온 김병기라고 합니다. 문화 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불안한 시대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1등 신부감 정도 되려고요. 다른 분들한테 봉사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복공무원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형이 봉사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주 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공직자로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복지가 제일 짱짱하니까요. 대출이 잘 되더라고요. 신용카드도 바로바로 계좌 대출도 그냥 막 해주시던데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직 휴직을 한 번도 못하고 키웠는데 특히 취득세 민원 창구에서 있을 때 둘째가 돌 전이었거든요. 휴가를 쉽게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어서 그때가 가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욕설 전화가 많이 와서 막 당장 나와서 눈을 치우라는 내용이었는데 내가 지금 내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넘어져서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조직. 저희 공무원분들이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란 그냥 무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 되게 도와주고, 한없이 잘 되게 도와주고, 도와달라고 안 해도 잘 되게 도와주고, 한없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안 해도 잘 되게 도와주고. 제가 원래 운전을 잘 못했는데 저번에 출장을 나갔을 때 저는 양천에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니까 백곳에 제가 가 있더라고요. 2019년에는 제가 운전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내비게이션도 좀 잘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머금어지는 유쾌하고 좀 쾌활한 그런 공직자로 선배나 후배들한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집 아저씨 같고 또 막걸리 잘 먹는 털털하고 그냥 구수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AI 때문에 살처분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농장주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격려해주고 위로의 말을 했을 때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조금 더 이제 봉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렴 골든벨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1등을 하게 돼서 아무래도 재난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요.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 들을 때 가장 뜻깊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김포의 가치를 두 배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화와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찢었어요. 이번에 설날에 명절 휴가비 받으면 모시고 부산에 한번 꼭 가고 싶습니다. 사실 여자친구하고 더 가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몸무게가 XXX로 왔다 갔다 합니다. 몸무게 한 XXX대로 내려가는 거. 차를 뽑아서 운전하면서 출퇴근하고 싶습니다. 아쉬움을 말씀드리려면 시민들이 김포에 사시면서 불편했던 교통의 문제 또 아이들이 과밀학급에서 공부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해를 넘기는 것이 못내 아쉽고요. 가장 큰 보람은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김포 시민들과 김포의 내일과 미래에 대한 공유를
해나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포 씨가 청렴도 부분에서나 직원 종합평가에서 남다르게 좋은 성과를 가져와서 우리 김포 씨 직원들에게 어깨가 좀 가벼워진 부분, 큰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9년은 김포 씨의 큰 변화가 몰려올 것입니다. 비록 지연됐지만 김포도시철도가 2019년도에는 심차게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하구가 열리면서 그곳에 배가 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김포를 둘러싸고 있는 재반의 많은 상황들이 김포의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리는 2019년도 김포 시민 여러분, 김포시청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김포시 화이팅! 화이팅!